세첸이 다리는 언덕인 구다지구와 평지인 페스트지구를 연결해주는 헝가리 최초의 다리다. 저만치 보이는 건 바로 부다 왕궁이다. 해발 167m에 있는 부다 왕궁에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 푸니쿨라를 타기로 했다. 오전 9시부터 운행하는 푸니쿨라를 타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.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왕궁에 오르는 과정을 더 수월하게 해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. 1870년에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푸니쿨라. 무려 140년 동안이나 쉼없이 언덕을 오르내리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. 지금은 역사박물관과 국립미술관으로 쓰이는 부다 왕궁은 과거 유럽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다. 적군의 침입에 대비해 높은 언덕에 지은 부다 왕궁은 900년에 걸쳐 파괴와 재건을 여러 번 반복했다. 영광과 슬픔의 유적지다. 헝가리의 국민 영웅 오이겐공을 기리는 기마상. 그리고 왕궁을 수호하는 전설의 새도 있다. 헝가리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투룰은 용의 머리를 한 신의 전령사라고 한다.